나는 또 한 잔. 아야, 왜 그래? 아, 나 진짜. 나는 그래서 난 대화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, 이렇게 만날 줄은 몰라.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좋은 거 아니야, 그러면?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. 그래서 계속 인터뷰 내에서도 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. 내가 너무 애매모호하게 행동했어? 나랑 이율 씨랑 첫 데이트 그거 선착순으로 한거 하고 나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었잖아요. 다 같이 모여있는데 우리 이율님이 내 옆에 앉았는데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첫 데이트라고 썼어. 본인의 손으로. 참 좋은 거 자는 거 진짜. 본인의 손으로. 진짜? 저거를 홍주 씨가 썼어요? 저거 왜 홍주 씨가 썼지? 이율 씨랑 데이트 하고 나서 둘이 같이 옆에 앉아서 사진 찍고 그게 약간 좀 마음이 상했는지 그 마음 상한 거를 둘의 첫 데이트 이렇게 좀 표현한 건지 뭐죠? 내가 질투를 너무 안 한다. 아, 뭐 질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. 왜요? 아니 나는 밀어주는 거 같잖아. 누가 뭘? 나 아무것도 안 했어.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. 내가 완전 밀었어. 그 선착순 데이트 때도 내가 물어봤잖아. 데이트에 본인 의사가 있었냐고. 마음의 길이 정해졌냐고 내가 그때 물어봤었죠. 근데 중간에 노선 변경했었잖아. 틀었잖아, 어차피. 그냥 본인도 생각할 때 아, 이거는 안 되겠구나. 난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싶어서 튼 거 아니야?